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발표만 남았다는 보도를 이미 어제 해드린 바 있는데 그런데 검찰이 바로 어제 추 장관의 아들 그리고 부대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전 보좌관 또 부대 관계자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오늘 오전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라며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전북 현대모터스 구단 사무실과 전주 주거지였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이자 소환 조사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서 씨 압수수색 이틀 전 서 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와 추 장관 전 보좌관인 최모 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통신기록과 문자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6월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 처리 과정에서 서 씨는 물론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 간 통화가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에 대한 지시나 보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